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세 구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러한 계획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굳이 이집트로까지 피난을 가셔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근방에 있는 유아를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만 벗어난다면 그런 살해의 위협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살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오히려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이 피난 오셨던 그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 피난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에서 사역을 할때 비자 이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방문했을 때 한번 가본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에까지 그먼 길로 더 내려가서 피난을 가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심이 되는 이제 말씀이 15절 말씀이거든요.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지금 1장이나 2장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저희가 좀, 볼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구약에 이루어져 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자의 말씀은 어디 것을 인용을 했냐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는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먼 이집트에까지 예수님이 피난을 가셔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출애굽을 말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출애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 이유는 또 목적은 뭐냐면 그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 출애굽의 의미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죄의 노예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이 출애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바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부각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출애굽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살의 명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동일하게 또 헤롯 왕도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살의 모습을 또 동일하게 그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그 직접적인 구원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가 사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할때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의미가 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특히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제 아침인가 이제 아침에 좀 씻고 나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다가 맨 뒷부분에 있는 불러내었다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이 불러내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러내었다라는 의미는 사실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신다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겼다라는 그런 뜻으로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의 소명을 이루시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셨다라는 그 동일한 헬라어 원어들이 다른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었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그 원어가 사용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좀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다. 여기에 사용되었던 그 부르셨다라는 이 단어가 좀 전에 저희가 봤던 마태복음 2장 15절에 사용되었던 그 불러내었다, 부르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절을 저희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불러내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부분을 볼수 있는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그 단어와 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불러낸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왜 어떻게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소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단어가 사용된 부분인데, 오늘 특별히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잘 간략하게 정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시려고. 어떤 소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냐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그 소명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소명은 무엇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할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장 근원되고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은 나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소명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널리 찬양하고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개인 개인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명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